여러분들과 함께 갈 팔방만방 서울편은요, 지금 서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요기시장은 엽전이죠. 옛날에 엽전. 엽전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한다. 엽전, 엽전. 통인시장이라고, 통인시장.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엽전으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이제 시장에 사먹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예, 조금 이색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야겠다, 내가. 가서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뭔가요, 사장님? 촬영하시면 떼찍이래요. 아, 촬영하면요? 네. 수학여행 같이 홍보차 잘 나오나요? 네네, 잘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흐물나게 많구만요. 아, 엽전 판매 시간이 있네. 3시까지. 엽전 얼마예요? 1인당 만원씩 해보셨다가 남는 거 환불. 아, 그러면 2만원 주세요. 2만원. 2만 원. 네. 써보시고, 네. 남는 거 현금 계산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현금으로 교환해 가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잘 오세요. 예. 네. 엽전, 엽전. 안녕하세요. 뭐야? 아, 닭꼬치. 네, 닭꼬치나. 이거 하나 드릴까요? 예, 모짜렐라. 아. 잘 맛있네. 이거요? 방송 유튜버. 몇 명 들어온 거 어디서 본 거야? 몇 명 들어왔는지? 네. 여기요. 288 여기. 오, 아니 그러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이거 이모님 저 구독 좀 해줄 수 있어요? 내 이름 양양. 오. 아, 양양이. 아. 양양이. 양양이. 아, 유튜브 치면 나가요. 양양이. 아니, 제가 뭐 북한에서 왔어요. 아,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이요? 부산. 아, 부산? 네. 아, 멀리서 왔네. 네. 북한 사람 좀 뭐냐? 많이 지지 않았어요? 많이 지지 않았어요? 이모, 이거 좀 어떻게 담아줘요? 드시고 싶음을 얘기를 하시면 엽전을 얘기를 해요. 어, 저 주워게 이거. 엽전 두개입니다. 아, 떡꼬치 하나 먹어야겠다. 학교 앞 옛날에 우리 라떼 추억 때.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유동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나요? 맞죠? 죽이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이렇게 도시락이 다 담아주구나. 기름떡볶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저렇게 해주는 게 기름떡볶이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께. 하얗게 너무 맛있네. 어? 어메. 아니, 시스템은 되게 좋은데, 뭔가 많아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사장님. 사장님, 이거 잡채 네. 얼마입니까, 엽전? 잡채는 5만 원. 예. 다 드셨네? 예. 맛있는 거는 다 드셨어요. 아따, 이모 돈을 깎으러서. 감사합니다. 아우, 더워. 내 머리니까 김치말이 있고, 어딘지 있고. 김치말이가 뭐예요? 국수, 시원한 열무국수도 있고. 여기 담아줘요? 응. 예. 뭘로죠? 김치말이? 김치말이로. 시원한 거라도 뜨겁네. 아니, 김치말이는 뜨겁고, 열무, 시원한 열무가. 아, 나 열무인 줄 알았네. 열무가 얼음동동인데. 아, 까비 아깝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 더워 죽는다. 김치말이 국수. 저 아까 시작이 좋았거든요. 닭꼬치부터는 뒤로 갈수록 닭꼬치가 엄청 맛있다. 야, 내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11통 들어왔네. 이거 차필한 전화 같은데. 사장님, 음식물은 어디 버릴까요?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사장님, 안 덥습니까, 얘? 안 더워, 얘?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뭐 드세요? 아니, 날도 더운데 파카 입고 다니면 어쩝니까, 얘? 그거 가지고 이거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알지? 바꿔 먹을 수 있다고, 음식. 화이팅. 아니, 어디 숨겨놓고 여러분들 가져가라고 하려 했는데, 우리보다 더 불쌍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더운 날. 근데 큰일 났다고, 나 차 빼야 된다고, 지금 빨리.